2018년 부활주일이 4월 1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두 주 남았습니다. 두 주 동안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전 5시 45분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2주간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의 인물 중 가장 극과 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짓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은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을 때에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때에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나아가야 할 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였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아야 했던 이 세상이 원했던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당대에 솔로몬한 왕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솔로몬을 향하여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가 가졌던 모든 부귀 영화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다가왔던 모든 이방 민족의 딸들을 왕비로 삼아서 성경에 그의 처첩이 천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명이나 되는 처와 첩을 데리고 살았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처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이 솔로몬 왕 또 그의 나라가 이방의 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채무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솔로몬,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솔로몬, 그것이 오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썼던 책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단어를 다섯 번이나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최고로 강조하는 그 최상급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서로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처럼 두 번씩 반복하셨던 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들 중에 더 중요한 말씀임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이 헛되다는 단어를 다섯 번이나 썼던 것은 내 삶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내용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무엇이 이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때에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 삶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meaningless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meaningless의 반대의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meaning, 의미라는 이 단어에 ess를 붙이면은 의미가 없다, 헛되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mean이라는 단어 속에 ful을 붙이면 meaningful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자신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이 meaningless하고 헛된 삶이었는데 이제 너희의 삶은 이제 바뀌어 meaningful한 삶을 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두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정말 내 삶이 어떠한 삶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미닝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두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면서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어떤 유익을 남겨놓았는가 한번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남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개인이라 얻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평생 살았던 내 삶 속에서 내가 뒤를 돌아볼 때 내가 남겨놓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유익을 남겨놓았는가. 솔로몬은 자신의 뒤를 돌아볼 때에 남겨놓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단 죽는 때가 서로 다를 뿐일지언정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있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돌아보면서 한 사람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한가 동시에 그렇지 아니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18년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솔로몬과 같이 내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실 것인가, 아니면 사도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얘기하겠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초이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헛된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헛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이하에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그 곳으로 돌아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르고 갈수록 정말 잘 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흘러가는데 내가 무엇하며 살아왔었는가? 자신의 부귀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일장 춘몽이었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헛된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솔로몬은 후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한 해 한 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걸음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후회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의 길을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9절 말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미닝 이상은 헛된 인생뿐이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 아래 하나님 없이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헛된 인생, 미니미스한 인생뿐이겠냐는 아니라는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니풀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이 세상의 헛된 인생이 아니라 많은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을 가리켜서 선교의 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시편 67편을 가리켜서 선교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잘 살고 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껏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춰주셨던 것은 주의 도를 만방에 주의 말씀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시키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단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직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직분의 사명자로 부르셨던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것이 가슴이 치면서 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부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예, 내 인생의 삶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내 자신이 심히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썼던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잠언서입니다. 또 전도서입니다. 아가서입니다. 여러분이 잠언서를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의 1장 1절은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기록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헛되니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자신 감히 자기의 이름 속자를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 그 첫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성복이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폐망의 성복이 된 인생이 돼서 자신을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의 길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헛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냐도록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솔로몬처럼 가슴을 치는 그 후회의 삶을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잊지 않냐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도서를 썼던 이유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것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무엇이 영원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얘기했던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미닝리스한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수증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수증기, 이 수증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의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 야곱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하냐는 거야? 이 전도자는, 이 설명은 이 전도서 1장에서 12장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영원하냐? 하나님이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두는 자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 영혼을 찾으셨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영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2장 1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의 별들이 어둡기 전에 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는 말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억하라는 거냐?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와 같이 내 인생의 뒤안길에서 훗날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에 청년의 때 이 청년은 내가 일할 수 있는 때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와 함께하는 눈치 보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남들이 가지 못했던 미국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 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끝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왔을 때에 공고한 날이 올 때에 내가 입맛이 없어 먹을 것이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면 이미 늦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셨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여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의 명령들을 지켜 주시다. 하나님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게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말씀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들, 우리가 행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솔로몬은 대조적인 책을 두 권 썼습니다.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전도서를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인생인가 그것을 썼던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의 삶을 이룰 때 나의 삶은 정말 이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삶,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져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눕지 못함이 없음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